국민의당과 군소 정당들도 막판까지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새누리와 더민주만 있냐? 국민의당은 3당에 힘을 실어달라. 군소 정당은 정당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꼭 낙선시킵시다! 청주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 3명이 나란히 한자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을 대변할 수 없다며 새정치를 위해 충북이 대한정당인 자신들을 선택해달라고 녹색바람 일으키기에 주력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소명을 맡겨주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기대에 응하지 않도록 일하겠습니다. 군소정당들은 정당 투표에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각기 충북에 한 명씩 출마한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친반통일당 후보들은 자신의 지지뿐 아니라 정당 기호 알리기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세력의 원조임을, 민중연합당은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함을, 친반통일당은 충북 출신 반기문을 내세워 생존을 위한 표심 잡기에 막판 사력을 다했습니다. 새누리, 더민주 양강 구도로 짜여진 충북 정치 지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들 정당의 성적표도 곧 드러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